반갑습니다. 스카이 김 소장입니다. 댓글 중에 질문이 트럭커가 되려면 자세히 좀 알려달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이 트럭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고객분 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예. 지금 컨테이너, 냉동 컨테이너 우송하는 박광우라고 합니다. 아, 예. 오늘 뭐 인터뷰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니, 별 말씀을. 우리 박사님은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일을? 저는 2002년도 7월달부터 했습니다. 아, 2002년? 해수로 18년 차? 어, 오래 하셨네요. 예. 조금. 나이가 저보다 조금 많으신데, 오래 하셨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나이로 치니까 28대부터 입니다. 그럼 최초에도 컨테이너부터 하셨습니까? 예, 저는 막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아니, 컨테이너입니다. 그럼 처음에 셔틀부터 하고 이런 기사생활. 처음에는 예. 지금 이제 회사 이름이 동원으로 바뀌었는데 예. 동구 익스프레스를 그때 당시는 동구 건설입니다. 아, 동구 건설. 예, 예. 거기에 이제 부산항 1부도에서 4부도는 지금 재래부도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한 1년 하다가 예. 이제 회사에 차를 한 대 받아가지고 울산에 가서 이주했죠. 아, 울산에. 예. 울산지사에 가서. 그럼 최초에 트럭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일단 면허부터 땄습니다. 면허부터 따고. 예. 개척했죠, 그냥. 신문에 벼룩시장 같은 거 광고 나오고 그러죠, 저는. 아, 그럼 아예 주변에 운송 하시는 분이 안 계신데? 네, 없습니다. 일종의 맨 땅에 헤딩을 하셨다. 아, 그렇지. 아. 그 당시 때는 뭐 일이 많고 일자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큰 회사들, CY라고 하죠. 예, 예. 동구나, 예, 단진이나, 예. 대한통운 같은데. 예. 저는 동구, 그러니까 위스타학이라 해가지고, 직영으로 바로 하는 차, 또 회사 차입니다, 그게. 그때 당시는. 그 차를 했는데, 그 밑에 협력업체들도 많이 구했어요, 그 사람. 본선 차가. 아, 그때만 해도 본선이 24시간 돌아갔죠? 예. 그때는 맞교대라 해가지고, 예. 아침 6시에 하면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그렇죠. 예.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면허 따고 지금은 초보를 기사를 바로 써주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게 거의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예전에는 셔틀이 24시간 돌아가니까 셔틀에서 보통 트레이닝 센터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거기서 이제 운전을 기본적으로 배우시고, 그래가지고 뭐 중거리를 가시든지 장거리를 가시든지 각자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가셨는데, 지금은 셔틀도 일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초보 기사를 잘 안 구하더라고요. 셔틀이 이제 컨테이너도 구간을 나누게 되면 예, 전문적으로 예. 이제 TS 환적 화물을 해가지고 예. 그 중국이나 뭐 예를 들어 유럽이나 미주에서 오는 그 모선에서 예. 바로 우리나라가 직항로고 중국이나 뭐 대만 같은 나라를 안 들어가니까 아. 다시 옮겨 싣는 그거를 이제 환적 화물이라 TS라 하거든요. 예, 예. 거의 그게 뭐 훨씬 많다 봐야죠. 한 70% 이상 될 걸요. 그럼 유럽에서 큰 배가 들어오면 예. 우리나라에서 작은 배로 다시 실어서 이제 중국이나 아닙니다. 터미널에 하역을 예. 했다가 예, 예. 그쪽으로 가는 중국이나 가는 모선에 다시 옮겨 싣는 거죠. 아, 그러면 서로 이래.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 부대에 접안을 하고 저쪽 부대에 접안을 하니까 그거를 이제 운송하는 게 보통 본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터미널에서 터미널간, 부대에서 부두간. 제가 부산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본선이 그때는 막 24시간 막교대로 막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지금은 옛날만큼은 이제 조금 중국이 너무 커지고 이러니까 물량도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럼 지금은 트럭크가 되게 상당히 어렵다, 그쵸? 어렵다기보다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조금 좀 힘들죠. 그러면 지금 뭐 트럭크를 준비하시고 뭐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아마도 있거든요. 요즘 보니까 뭐 예.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제 이걸 옛날하고 바뀌어가지고 예. 옛날에는 면허증만 있으면은 예. 뭐 딴 게 별 필요가 없었는데 예. 예전에 이제 파업 화물연대 파업하고 이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규제가 자꾸 생기고 해가지고 지금은 화물 운수 종사자 자격증 따야 되고 예. 뭐 아마 갈수록 자꾸 규제가 심해질 거예요. 위험물 같은 경우도 위험물
운송 자격증도 따로 취득을 해야 되고 이거 좀 많아요 할 게.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시면 자격부터 우선 갖춰야 되겠다. 그렇죠? 제일 기본이 운전면허증. 그러니까 옛날에는 트레일러로 돼 있었는데 특수. 지금은 대형 견인으로 이름 바뀌었거든요. 예, 예. 트레일러 면허 따고 컨테이너 하실 것 같으면 예. 일반 뭐 카고나 이런 거 하실 것 같으면 대형 면허를 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고를 하든 컨테이너를 하든 노란 남바 영업용 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예. 화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반드시 따야 됩니다. 없으면 그러면 트럭커가 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자격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뭐 도움되는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걸 하면 좋겠어요? 지금은 예전에 제가 할 때만 해도 뭐 차들이 노후된 차도 많고 이래가지고 예. 실질적으로 차도 좀 알아야 됩니다. 아. 자기가 응급 조치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은 알고 예. 있어야 되는데 예. 저도 뭐 조금 오래 했다고 했는데 요즘은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차를. 그렇죠. 예. 다 전자식으로 바뀌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이것저것 할 게 많습니다 보면. 나중에 이제 또 뭐 일을 하게 되면 사무실에 운송료를 받는 부분도 뭐 여러 가지입니다. 결제 일도 다 다르고 현금으로 받는 데도 있고 뭐 어음으로 받는 데도 있고 큰 회사들이 대부분 좀 규제가 좀 까다롭죠. 이것저것 FM으로 그런 거는 뭐 일을 하면서 부딪혀서 배워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근데 뭐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뭐 트럭커가 되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예. 저도 이 질문을 받고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이것저것 너무 많습니다 사실 준비할 게 예. 보면 제가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도 아닐 것 같고 제일 지금 상황으로는 뭐 아는 사람 그러니까 지인의 지인을 통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인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같이 다녀보고 예. 이렇게 해야 되지. 제가 2003년도 예. 2000 그때 2005년인가 제 친구도 일을 하는데 예. 저하고 3개월 같이 다녔어요. 3개월 운전이 안 들어가지고 맨날 싸우고 지금 잘합니다. 아 지금 잘하시고 예. 그 기능은 보통 뭐 성격 따라 차이가 나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다 똑같이 배우시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뭐 기술이라 보다 기능직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 나름 좀 감각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 단순히 운전만 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예. 안 그래요. 모든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터미널마다 하는 방식 컨테이너 다 상하차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 다르고 예. 저희도 한참을 안 가보다가 가본 데는 옆에 동료들한테 물어봅니다. 모릅니다, 그거. 안 해보면. 항상 뭐 배우는 거는 끝이 있겠습니까? 항상 배우게 됩니다, 지금도. 네, 늘 뭐 배운다는 자세를 예. 관심을 가지고 예. 뭐 알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예민하고 이러신 분들은 좀 빨리 늘 거고, 좀 예. 두라미는 좀 느립니다. 아, 두라미야. 아니, 이것도 할 게 많아요, 진짜. 운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도 운전을 직접 해보질 않아서. 그냥. 사실 위험하죠. 차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제가 또 친구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예. 운전을 험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 이 차는 차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 어쩔 수가 없다. 아. 승용차들 옆에 붙으면 뭐 그냥 위협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옆에서 봤다. 가지 말고 빨리 지나가시든지 아예 뒤에 따라오시든지. 아, 뒤에 따라가는 것도 위험한 것 같아요. 뭔가 많이 날라옵니다. 승용차 뒤에 따라가면. 아예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러니까 아예 뭐. 요즘은 이제 큰 3.5톤 붙을 거예요 아마 다 90km 제한이 걸려 있거든 속도가. 예. 그러니까 수행차들 고속도로에서 뭐 100km, 110km 제한이니까 예. 5km만 더 밟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출근됩니다. 그러니까 옆에가 제일 위험합니다. 옆에가. 옆에가. 옆에 사각이 아무래도 많죠. 조수석 쪽에는 사각이 많으니까 진짜 위험합니다. 되도록이면 같이 주행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큰 차를 피하는 게 최고다. 예, 예. 우리끼리도 똑같습니다. 큰 차끼리도. 같이가 위험합니다. 서로 같이 달리면, 막 이게 급한 상황이 생겨서 피할 길이 서로 없으니까. 예, 방법 없습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예. 오래 해도 방법 없습니다. 따로 다니면 뭐 1차선을 피한다든지, 뭐 각길로 좀. 항상 안전거리 유지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예. 또 피해돼서 이런 거 보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바쁘고 뭐 시간 쫓긴 거 같다 보니까. 그렇죠. 예. 요즘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진짜 저번에도 뭐 다른 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같은 이 시국에는 예. 사고 한 방이면은 회복 불가피다. 진짜 차가 큰 만큼 사고 났다면 대형입니다 진짜 우리는.
그렇죠. 요즘 수입차들 부속값도 많이 비싸고 하니까 예. 큰 사고가 나면 개인이 감당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국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산차도 수입차 못 샀습니다, 요새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요즘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 저희도 좀 많이 오시면 왜 하려는지 다시 반문을 해봅니다. 이 어려운 일을 왜 접어들려고 하는지. 예전에는 저도 뭐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예. 뭐 할 거 없으면 운전이나 하지. 이게 절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현업에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저도 아직도 배웁니다. 모르는 게 많아서. 그렇지. 요즘엔 뭐 운송 단가도 낮고 예. 운송료 말고는 다 올랐지 않습니까?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요즘. 진짜. 아 진짜입니다 이거. 요즘 그래 돈 번다고 생각 안 하고 다 버틴다는 생각으로 차 뭐 보면은 뭐 수입차들 멋진 아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환상이고 예. 현실적인 그거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 됩니다. 진짜 마음 독하게 뭐 하려면 예. 진짜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그냥 뭐 아예 할 거 없으니까 운전이나 해보자 이거 안 통합니다. 진짜 와서 해보면 그러면 자격을 갖추고 기본이 운전면허증 화물운수 종사자 갖추고 체력도 갖추고 정신력도 갖추고 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뭐 쉽게 그럽니다. 저도 아는 지인들이 뭐 아이 그 운전 그 뭐 운전만 아 안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노동이 다릅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예, 오늘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평소 때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예. 출발과 동시에 도착까지 풀악셀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아, 지금 차 자체 특성이 뭐 저도 스카니아 타는데 그 풀악셀은 아니고 요새 누가 뭐 발로 운전합니까? 다 손으로 하지. 아니, 향간에는 뭐 730도 못 따라간다는 말이 있던데 아, 그건 아닙니다. 730 그 도라코TV 최사장 추월함 했더니만 와 오르막에서 바로 추월하던데요. 아, 서로에 대해 추월하시면 또 나는 경쟁이 붙거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많은 제가 크락션도 안 올리고 하는데 네. 뭐 다들 바쁘다 보니까 네. 사실 이 진짜 고속도로 나가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승용차들 피해야 되지. 아유. 빨리 가도 소문이 났더라고요. 아니 뭐 차 자체가 원체 고속이니까 다른 스카니아보다 훨씬 빨리 가신다. 아니, 저도 어차피 그 90km 제한 걸려가 있습니다. 속도 풀도한 차 아닙니까? 아, 90km 뭐, 그럼. 뭐든지 안 지킵니다. 항상 풀로. 되도록이면 이제. 되도록이면 풀로. 예. 그럼 상당히 빨리 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짐이 무겁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참, 요즘 우리 박사님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뭐 다 똑같죠. 열심히 해야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 내년에 뭐 표준요일제가 시행된다고 하던데 표준요일제는 옛날에 화물연대에서 하던 거고 지금은 도로안전운임제라고 하는데 아예 바뀌었습니까? 예 안전 아. 도로안전운임제라고 하는데 지금 뭐 아이고 내년부터 시행이라고는 하는데 3년 일몰제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행 예정인데 네. 아직까지 협상이 완전히 타결이 안 돼가지고 조금 아이고 연기가 됩니다. 좀 운송료가 좀 많이 오르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아 그거 오르면 좋겠죠. 네. 근데 뭐 거기에 따른 운송료가 오르면 네. 또 너무 뭐 그 업계 전문용으로 탕뛰기로 더 해가지고 사고 더 많아지지 않겠냐는 부작용도 있는데 그럼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좀 여유가 생기면 좀 일을 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네. 기본 취지가 네. 과로, 과적, 과속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죠. 이게 사고가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 운송하시는 분들이 마찬가지인데 예. 주머니 돈이 생기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일을 좀 작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 마인드가 이제 그 전에 하도 그 빚으로 살다 보니까 아, 그것도 극복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틀림없이 일부는 있는데 아무래도 단가가 올라가면 아이고, 지금보다는 좀 일을 좀 덜 그렇죠.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일을 이렇게 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예, 이거는 좀 덜 하시고 하면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아닌데 예. 좀 분산되는 효과로서 아, 예, 예. 일하는 게 좀 그런 거 같아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네, 예, 뭐 돈 있으면 써야죠. 아니 뭐 살려고 하는 건데 이거 죽자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면 안 돼요. 아유, 그렇습니다. 저도 좀 이런 것만 들리니까 그런 일 좀 무식하게 합니다, 이거. 아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식하게 하시는 거. 예. 근데 지금 그렇게 무식하게 안 하면 못 버티니까 참 이게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 남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 아니, 뭐, 할부차 뭐, 할라 뺐노? 막상, 근데, 뭐,
어차피 특히 뭐 저도 유튜브 많이 보지만은 예.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운전직을 별로 뭐 저 밑에 어디 이렇게 안 그러신 분도 많이 계신데 예. 조금 아직까지 그래요. 그렇죠. 이게 뭐 어떤 분이 말씀하시던데 직업에 귀천은 없는데 직업에 등급은 있다나. 아,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뭐 저기 영업직이나 운전직에 보면 아직도 화주들 가면은 뭐 바로 반말입니다. 막 야, 자, 막. 참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인식 자체가 좀 바뀌고 해야 되는데 좀 그렇네요.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좀 이게 많이 바뀐 거예요. 네, 여기도 이제 뭐 산재 나오신 분들도 뭐 고학력자들도 많고 유학 갔다 오신 분도 계시던데 그런 분도 계신다는데 네. 직업에 귀천은 없는 직업에 등급은 진짜 있는 거 같아요. 예, 우리가 뭐 좀 아니 뭐 저도 이거 컨테이너 하지만은 자부심은 항상 가지고 일을 합니다. 내가 대한민국 수출이 번성한다는 그거 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집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런 마음까지 없으면 일을 힘들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진짜 이거 하시려면 예. 카고도 마찬가지지만 뭐 컨테이너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운수업이라는 자체가 진짜 마음 독하게 묻고 안 하면 이 못 버팁니다. 현업에 오랫동안 있는 우리도 이랬는데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뭐 아무것도 잘 모르시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서도 요즘 보니까 뭐 조금 시끄러운 게 많던데 예. 관점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한데 뭐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근데 그런 것도 좀 그분들 말씀도 맞고 다 어려운 게 다 맞는데 그래도 꼭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또 그분들을 또 어떻게 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전달해 줘야 되니까. 전에 다른 누구 유튜버도 예. 사수를 잘 만나야 된다 하는데 지금은 정하시고 싶다면 예. 어떻게 몇 다리를 거치더라도 현업에 있는 분한테 이 좀 교육을 받고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아, 교육을 받고 예. 지도를 받고 예. 물량 받는 거라든지 이런 걸 예. 다 알아야 돌아가는 거를 좀 알고 해야지 예.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좀 많이 힘들어요, 진짜. 어느 유튜버분이 말씀하시는데 친척 중에 한 다리만 걸쳐서 잘 찾아본 문수업 하시는 분이 꼭 있다더라고요. 친척이 아니더라도 뭐 네. 친구나 친척, 지인들 이래 한 다리, 두 다리 거쳐가지고 그리고 이 바닥이 대한민국 참 생각보다 진짜 저도 이거 컨테이너 운전만 했지만 예. 한 다리 거치면 다 알고 두 다리 거치면 진짜 다 압니다. 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일을 하고 뭐 어떻게 사는지 다 알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이 운수 바닥이 좁아요. 그럼 우리 박사님 말씀하시는 결론은 자격을 준비하고 예. 뭔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아 정신무장을 단디하고 와야 됩니다. 단디하고 예. 주변에 운수업 하시는 분을 찾아가지고 예. 거기서 배우고 거기를 통해서 들어와야지 뭐 예전에 우리 박사님 시작하시듯이 맨 땅에 헤딩하면 머리 깨진다. 조금 힘듭니다. 진짜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원체 사자들도 많아가지고 이 바닥도 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돈이 많으신 분들이 운수업을 하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돈 많은데 이 힘든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어렵게 시작하시니까 예.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잘 새겨가지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성공 확률이 플러스가 조금 되겠네요. 저희가 이제 기본 자기 마음 자세부터 진짜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 그러면, 그, 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는 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오래 하고, 또 딴 거 뭐, 할 줄도 모르고 하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발을 들여버리면, 여기서 다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나가셨던 분들, 다시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젊은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요즘에 있더라고요. 20대 초반, 중반 친구들이 있던데. 맞는데, 그 친구들이 20대 때 운수업을 시작해가 여기 젖어버리면 다른 걸로 해서 성공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나가기도 힘듭니다. 그래도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중반까지 20대 후반까지 사회생활 좀 해보는 게 좋아요. 저도 네. 뭐 옛날에 다른 걸 했는데 저는 진짜 맨 땅 헤딩을 시작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네. 뭐 좀 그렇습니다. 요즘 좀 힘듭니다. 너무 조금 젊으신 분들은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예. 좀 하는 걸 추천드리고 예. 그래도 이제 적성이 안 맞아서 예. 일을 해보겠다 하시면 자격을 준비하고 뭔가 마음을 주스려서 주변의 지인을 찾아서 매달려라. 뭐 그게 조금
옛날, 지금은 진짜 자기기 준비돼도 혼자 어떻게 뭐 기사 생활하고 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를 기사를 안 받아주면.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아이고, 이거 뭐.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 표준어만 구사할 줄 알아가지고. 아니, 저도 부산 표준어밖에 안 돼서. 아, 예. 뭐 상관은 없습니다. 예. 예, 오늘 1편으로 제가 그 질문에 이제 우리 제이 박사님 인터뷰를 해봤고, 시간이 될 때마다 이 인터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정답을 내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인터뷰를 들어보시고,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아, 예. 예, 스카리아 김 소장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